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비빔만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빔만두에 들어갈 비빔장인 초장 만들어 드릴게요. 고추장은 두 숟갈 넣겠습니다. 듬뿍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하고요. 듬뿍 넣고요. 그리고 식초는 하나 하고 반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한 스푼 넣고요. 반 정도. 매실청 한 숟가락 넣고요. 설탕 한 스푼 들어가고요. 마늘 다진 거 반 스푼. 참기름 미리 넣을게요. 자, 참기름 한 스푼. 튀기듯이 그냥 구울게요. 오징어 불만두 사왔습니다. 냉장고에 넣고 몇 시간 해동시켰거든요. 그래서 해동시켜서 살아 올랐으니까 불이 조금 약해졌습니다. 약하게. 약 돌려가면서 조금 바삭하게 구우면 돼요. 좀. 비빔만두는 쫄면이랑 같아요. 만두와 쫄면이 서로 바뀐 것 뿐이거든요. 쫄면 해드셔도 됩니다. 콩나물 좀 데쳐왔고요. 데친 콩나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야채는 양배추잎 조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일단은 이 두 가지만 해가 만두만 넣고 비벼 먹어도 되거든요. 옆에 야채 남는 거 있으시면 색깔 예쁜 거 조금 같이 써주시면 보기도 좋은 떡이 맛도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양배추잎을 일단 조금 채를 써줄게요. 야채 너무 준비 많이 하시면 양념 모자라요. 그러니까 야채를 적당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파는 자, 푸른 부분만 조금만 쓰겠습니다. 조금 가늘게 재썰어 주고요. 당근은 조금만. 양파도 조금만 쓰는데요. 이거는 찬물에 담가서 매운맛 좀 빼줄게요. 찬물에 좀 담가놨다가 매운맛 좀 빼주고요. 빨간색 파프리카는 조금만 쓸게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 빼가 오겠습니다. 양배추도 조금 담고요. 한입 먹기 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줄게요. 만두는 양념이 간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거의 야채 양념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초장을 만들면 되거든요. 비빔만두가 완성이 돼 가는데요. 이제 양념만 조금 넣고 비비면 되거든요.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넣을게요. 설계를 아주 좀 뿌려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